워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어제 투낫 레코드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온 거를 봤어요. 작은 어린 아이가 이제 퍼포머로 등장하는 영상이었는데 오양가다리?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무튼 그 친구의 뮤직비디오 바이브라는 거를 이제 우연하게 보다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진짜 말 그대로 바이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성인 아티스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몽골어 구독자분들께 막 물어봤어요. 이분 도대체 누구냐. 근데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어린 친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몽골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아니 나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11살? 12살? 그 정도 돼 보이는 작은 어린이였는데 바이브가 아니 무슨 성인 래퍼가 몸 안에 있는 건지 미친 바이브를 갖고 있더라고. 저는 이 영상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와, 그래서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가라고 돼 있고 툴린투야? 뭐 이런 제목의 비디오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 어린이의 정보를 저는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제가 이 느낌을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 진짜 저는 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영상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쨌든 지금부터 이 오픈 마이크라는 제목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y name is Jung Sin Jibi, I'm a voice actor. 되게 귀여워 보이는 어린 친구였는데 이게 뭐야 이 비트가 오! 아니 비트가 일단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미국 힙합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속으로 뭐라고 외쳤냐면 Watch it for honey 이 생각이 났었거든. 완전 West Coast 갱스터 래퍼들의 그 비트 같은 거에다가 이 어린 친구가 랩을 하는데 뭔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도 되게 좀 어안이 벙벙했었어요. 그룹이 있는 거 봐, 심지어. 야, 퍼포먼스 봐. 딱 이렇게 팔짱 끼는 거 보였어요? 와. 야, 제스처 봐. 오. 와, 이 어린 친구 미쳤어. 이런 말 표현하면 미안한데 진짜 잘해. 와. 와, 플로우 봐. 렛츠 고. 에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와우 미쳤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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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분 뭐야? 어떻게 이 어린 친구한테서 성인 래퍼의 바이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가사를 직접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 어린 친구에게 가사를 대신 대피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랩을 뱉을 때 바이브, 플로우 같은 게 이거는 와 감각이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이 친구는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속으로 YG4 화내시라고 계속 외쳤어. 아우 진짜 너무 흥분돼가지고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해. 이 친구가 이미 이제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빨리 계약해서 앨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뭔가 한번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너무 놀라웠어. 옛날에 한국에도 쇼미더머니 이제 오디션에 올라오는 어린 래퍼들 중에 지금 좀 많이 성장한 래퍼의 디아크 같은 래퍼들이 되게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13살 미만의 어린이였을 때 참가했다가 모든 심사위원들을 경악해 하는 랩 실력을 들려주고 나서는 뭐 엄청나게 이제 스타가 됐었는데 약간 그때의 느낌을 보는 것 같아. 이 친구는 앞으로 진짜 이제 래퍼로서 어떤 자신이 스킬에 대해서 연구하면은 아무도 이 친구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율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킨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